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중 평가인정 학습과정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한하여 본인의 미인정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마이페이지 학적부 조회 메뉴에서 미신청 학점, 학점인정 신청 대상을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1번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들어가거나 또는 2번 학점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 학점인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신청 시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메뉴에서 안내사항을 살펴본 뒤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준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평가인정 학습과정 신청 안내문을 숙지한 뒤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학점인정 신청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탭에서 미신청 학습과정의 주의사항과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목록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기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청할 과목을 선택한 뒤 학점인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신청 과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목록에서 제외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학점인정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 과목을 확인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씩 발생합니다. 다른 학점원을 추가 입력 후 함께 결제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퀵 링크를 통해 원하는 학점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신청 학습과정 목록에 내역이 있다면 교육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된 과목이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현재 신청 현황에서 처리 중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